네, 헤드라인 타이틀 셀스닥 뭐 외국인들이 매도 3조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셀스닥뿐 아니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셀코리아 외국인들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좀 관련 이슈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사장님.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뭐 지금 3조 가까이 팔았다고 올해 들어서 네. 코스닥만 이렇게 이제 뭐 기사를 내기 되게 좋은 제목거리죠. 근데 일단 뭐 금융위기 이후 최대 아주 되게 자극적으로 뽑기 좋은 기사인데 사실은 이런 거에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일정적으로 좀 매크로 이슈가 안 좋을 때는 국내를 약간 ATM처럼 좀 현금을 마련하기 아주 좋은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네. 뭐 다들 아시는 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서 갈 때도 사실 외국인의 매수보다는 뭐 개인들의 매수가 더 강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맞죠. 지금 매수 주체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개인은 사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판다 뭐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외국인들이 왜 파느냐가 되게 중요할 그렇죠. 거고 대부분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적극적인 투자라기보다는 패시브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파는지를 되게 보셔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네. 뭐 어떤 주체를 탓하기보다는 파는 이유를 아시는 게 대응을 하는 게 또 네. 좋을 것 같고요. 매도 상위를 보면 이제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뭐 카카오 게임즈, 뭐 펄어비스 위메이드 딱 다섯 종목만 들어봐도 이게 한 10위권 안에 있는 이제 상위 종목들 네. 상위 종목들인데 딱 보면 아시겠죠 그냥 예. 다 굉장히 성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급등했던 종목들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LNF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차 전지 소재의 가장 핵심주라고 해서 양극재 핵심주라고 해서 PER로 따지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죠. 뭐 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게임주들도 사실은 상당한 고퍼주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가 예상대로 천천히 올라가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속도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네. 뭐 지금 뭐 8번, 9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면 이제 뭐 한 번에 50bp, 0.5%씩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고퍼주들은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게 이익이 안 나거나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거나 이러지 않고 굉장히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더 많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또 공매도까지 좀 가세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차피 코스닥 50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의 세력들이 당연히 하락의 베팅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닥의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죠, 사실은. 네. 이런 수급 이슈 말고도 거버넌스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사건도 있었고 내부자에서 횡령해서 뭐 주식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가 지금 뭐 주가 내부 정보를 좀 이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약간 불안감,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나 일부 기관들한테는 작용을 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들 같이 이제 펀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내부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있는 펀드를 가입한 회사들은 그 평가 금액이 바뀌기 전에 얼른 팔아야 예, 오스템 임플란트 다시 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종목들까지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더 많은 하락을 가져오게 됐고 최근 들어 하락하는 거는 이제 외부의 이제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좀 덜 하겠다라는 그런 쪽의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 증시에서의 자금들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지금 뭐 금이나 채권 쪽이 좀 더 강세고 또 지금 신흥국은 당연히 이제 선진국 증시 쪽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 대외 환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LG에서 MSCI 편입도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수급에 대한 어떤 변화는 어떻게 또 봐야 될까요?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덩치가 큰 이제 2차 전지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은 더 매도를 해서 이쪽을 채워야 되죠.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 중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 보고 이제 일반 개인 분들이 뭐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사냐, 뭐 외국인들은 왜 그것만 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들도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예,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걸만 믿고 지금 또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단순히 고포라고 해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 고포주들은 결국엔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면 또 그게 포가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은 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또 올라올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 뭐 자막에 나와 있는 이런 2차 소재라든지 게임 메타버스 성장성은 좋지만 지금 문제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렇죠. 예, 그럼 네. 가격이 싸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주식은 아니죠 아직은. 그러니까 네.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좀 더 싸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한참 좋을 때는 다 좋다라고 보지만 지금은 이제 워낙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매크로 이슈가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죠. 네. 이런 성장주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너무 급하게 아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긴축의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주의 시간이 조금 약간 위축돼 있는 그런 시간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좋은 주식 얘기할 때는 당연히 저평가 중소형주로 봐야 되겠군요. 일단 저는 요즘에 트렌드를 제가 이제 뭐 한 200여 종목을 바닥에 놓고 네. 보고 있는데 보면 결국에는 트렌드는 좀 안정적인 거를 찾고 있는 주식에서도 뭐 음식료주라든지 아니면 전에도 몇 번 이제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퀀텀 실적이 워낙 좋아졌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올라오지 못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실적이 바뀌었다는 부분이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강소기업들을 좀 찾는 노력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영역이라는 거는 저평가라고 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저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워낙 안 예. 좋아서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장성이 없는 저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저평가 영역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성장성을 조금 어느 정도 담보하고 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보면 추이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온다든지, 그럼 뭔가 이 회사의 내부적으로 체질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찾으실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성장 동력도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캐시카우에다가 성장 동력까지 추가, 그다음에 뭐 단가가 올라간다든지, 최근에 PCB 업체들이 좋았던 이유는 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았던 회사들이 지금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사실은 심태계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기업의 체질적인 변화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건지도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성장성의 바탕이 된 저평가 종목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강소기업이라 볼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은 좀 기술적인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저도 계속 찾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막 분석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은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강소기업은 커버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커버링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좀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올 초에 찾았던 건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이구산업? 네. 예, 이구산업도 오늘 이제 뭐 구리값 급등 뭐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사실 뭐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355억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59억이 네. 나왔는데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기별로 보시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한 9%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에는 그 전에 2%대와는 전혀 다른 회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YG1이라는 종목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좀 뭔가가 탈출구를 마련해서 새롭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좀 급등한 종목 중에 DY라는 종목도 보시면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요즘에 많이 보는 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MI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MI테크를 그런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하지만 성장성이 바탕이 된 그런 기업 중에 가장 좀 선호하신 종목을 보고 계신 거네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단은 MI테크를 뽑아온 이유는 이제 최근에 좀 관심을 받았다. 이제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예, 뭐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가수가 네. 예, 흥행을 못하면 사실은 그럴 수 뭐 있죠. 예, 네. 그 아주 노래는 잘하는데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이 많으시죠. 맞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주식도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조금 받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회사 내용을 보면 비혈관 스텐트 국내 MS 1위 기업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정확히 의료 용품, 의료 기기 용품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료 기기 전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혈관 스텐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혈압 네. 고혈압이신 분들 혈관이 좁아졌을 때 그걸 늘려주는 그런 맞아요. 이제 네네. 뭔가를 삽입을 하는 걸 스텐트라고 하는데 혈관용이 아닌 비혈관용 특히 이제 식도라든지 뭐 십이지장 뭐 이런 쪽에 이제 하는 건데 결국에 이쪽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 거래처가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세계적인 MS 1위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림푸스라고 하면 다들 뭐 일본의 그 카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올림푸스는 요즘에 내시경으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네. 글로벌 1위 업체고요, 올림푸스가. 네. 이 그 내시경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올림푸스와 같이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파트너사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입지가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매출은 502억에 영업이익 133억. 이게 이제 뭐 여기 잠깐 보여주시면 2020년에 66억을 기록했는데 뭐 지금 결국엔 영업이익이 지금 여기 127억으로 추정치로 되어 있는데 133억이 나왔다는 건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이 101%, 그다음에 매출이 한 24.9% 증가했으니까 사실은 거의 뭐 거의 퀀텀 점프를 한 거죠. 뭐 네, 51억, 네. 34억, 66억, 127억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내년에는 아마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얼마나 벌 것이냐. 올해는 한 603억에 한 165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PR 기준으로 따지면 15.2배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의료기기 업체치고는 굉장히 싼 거죠. 예, 그런 부분이고 이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의료기기가 이렇게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뭔가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최근에 주목을 받아서 리포트가 한번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 보시면 주봉상 보면 뭐 거의 올라온 게 없죠. 이제 한번 고개를 살짝 들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도는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저는 한 14,000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짧게 볼 때는 한 8,000원 선에서 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 언급하셨던 종목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들도 굉장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MI테크 외국인들의 눈길도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MI테크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으로 보셨습니다. 자,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